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파임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which 그리고 when, which, where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즉 where와 which, 그리고 when과 which 구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입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더욱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Seoul Tower, which is in Seoul, was built in 1969. 그 다음 예문은요. The Seoul Tower, where I proposed to her, was built in 1969. 앞과 뒤, 즉 콤마를 사이에 두고 중간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즉, 서울 타워, 남산 타워죠. 1969년에 지어졌다 이 내용인데 그 남산 타워를 설명하는데 어떤 건 위치고 어떤 건 where 궁금하시죠? 여기서 만약 독해력이 떨어진다, 아예 문장을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위치라는 것은 앞에 있는 서울 타워를 사물로 받는 것이죠. 따라서 해석이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되시면 위치입니다. 그런데 서울 타워라는 것이 공간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which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되면 where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 얼마 전이죠? 문법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만 where 같은 경우는 전치사에다가 which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는 서울 타워 아니면 in which고요. 서울 타워에서 안과 주변까지가 포함되면 at which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이번에는 when과 which 구분인데요. Tomorrow is April 10th, which comes one day after our wedding anniversary. 그 다음에는요. Tomorrow is April 10th, when we will have a party. 역시 동일하게 4월 10일을 봤는데 어느 것은 which고 어느 것은 when이죠. 4월 10일이라는 날짜 개념이 아닌 사물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4월 10일이란 개념을.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which입니다. 즉, 4월 10일, 내일이 4월 10일인데요. 그 4월 10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 후에 온다 이런 내용이죠. 반면에 아래 문장은 4월 10일이 내일이죠. 내일인데 그때 우리는 파티를 할 것이다. 그래서 when이 될 때는 그때가 되는 거죠. 정리는 간단합니다. which는 앞에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where는 거기에서 그리고 when은 그때에 이렇게 되죠. 4월 10일 구체적 날짜이기 때문에 on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때 when은 on which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적용될 때 그리고 문장이 길어질 땐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핵심만 잡으신다면 결코 혼동, 오류가 없으시리라 확신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관계대명사가 관련이 되겠죠. 그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